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아직도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러나 현재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 중동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코로나가 굉장히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8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코로나19가 이제 그 만연이 되면서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장부는 어딜까요? 바로 이제 폐에 관련된 것이 가장 큰그 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폐보다도 심장이나 암, 이런 그 고혈압, 이런 심혈관계통이라든가 뇌질환이라든가 암이라든가 난치병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많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그러나 이제 갑자기 그 코로나19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폐에 관심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아마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그 환경 오염하고도 환경 오염 중에 특히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이제 영향을 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우리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제 그각 계절별로 봄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가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추워야 되는데 그 시기에 이제 다른 그 너무 덥다든가 추운 경우에 이제 유행병이 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겨울에 이제는 추워야 되는데 춥지 않고 따뜻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그 현대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지구 온난화죠. 그러니까 따뜻하다 보니까 이제 이 미생물이 그 전염병이 많이 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온병이라는 그런 그 한의학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이 온병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특히 겨울에 생겨가지고 봄에 나타나는 거 이것을 이제 온병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 온병이 바로 이제 요즘에 그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에는 별로 안 생기고 가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이때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제 전염병, 온병, 온역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쫙 쓸고 나가는 게 많이 있어서 옛날부터 옛날에도 뭐 동물에 인해 가지고 뭐그 이게 전염병,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동물 같은 것을 먹는 게 이제 그 야생동물을 많이 먹는 습관이 뭐 특히 중국 같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대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폐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그 폐에서 하는 기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공기 중에 산소를 우리 몸에 넣어가지고 우리 혈액을 통해가지고 전신에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반대로 우리 몸에 쓰고 난 이산화탄소를 이제 모아가지고 폐에서 다시 그 공기 중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폐가 있음으로써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작용도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그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폐 관련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비염이라든가 상기도 감염, 후두염, 기관지 천식, 기관지염, 폐기종, 폐렴, 폐농양, 뭐 폐결핵, 폐섬유화, 폐종양. 지금 마지막에는 이제 폐암까지 이렇게 다양한 증세로 좀 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봤을까? 한의학에서는 바로 이제 폐를 이제 기를 주관한다. 공기, 기, 경기신 할때 이제 기를 주관하는 게 이제 우리 머리에는 그 신이 들어있고 정신 할때 신자가 들어있고 아래에는 정에는 정액, 정이 정력 같은 정이 들어있고, 아랫배는요, 가슴에는 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신이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해에서는 폐를, 그 폐가 이제 이 기를 주관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호흡을 통해가지고 천기, 공기 중에 있는 그 전기, 전기와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가지고 만들어진 전기가 합쳐져가지고 우리 몸에서 이제 중요한 기가, 에너지가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는 이제 기라고 하고요. 또이 기는, 폐는 재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재상.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는 신화와 같은 거죠. 그래서 심장을 도와가지고 인체의 그 전신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이제 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을 좋아, 폐는 이제,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폐를 이제 단순하게 폐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연관된 부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든가 피부라든가 코라든가 이누, 이누, 그리고 이제 기관지 대장, 그러니까 대장까지도 이제 다 이제 폐하고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는 폐, 대장을 치료할 때 이것을 폐를 보여준다고 하면 피부를 치료하기 위해서 폐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장을 치료해서 폐를 보여주는 그런 치료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사상 체질적으로 이제 이 폐를 이제 그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폐를 어떻게 하면 이제 보호를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 물론 이제 그냥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각 체질에 따라서 장부의 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폐 기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본다면 간 폐는 이제 폐대간소한 그 태양인이 가장 그 강한 폐 기능이 제일 강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간대폐소인 그간 기능 강하지만 폐 기능이 가장 약한 체질은 바로 이제 태음인 체질입니다. 태음인 체질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태음인들이 약그 우리나라에 전 세계 비율적으로 보면 한 50%가 되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태음인들이 병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이제 전 세계의 반 정도가 한50% 정도가 영향을 바로 받는다는 받는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이 가장 그 폐기능이 약하고 태양인이 폐기능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기 폐하고 관련된 것, 특히 이제 코로나19하고 관련돼서 이제 가장 주의할 것이 이제 감기하고 마른 기침이죠. 감기라는 것은 이제 그 감기, 요즘에는 이제 뭐 코로나19가 많이 돌기 때문에 이제 기침이나 감기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함부로 못하는 아주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어디 좀 기침을 하려고 해도 한두 번 하고 나면 사례가 된다고 해서 하고 나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그 이제 그 기침이나 감기라든가 마른 기침하는 분들은 상당히 그 외부의 공공의 장소에 갈 때는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사례가 들려가지고 기침을 한 대여섯 번 크게 했다. 그러면은 뭐그 주위에 그냥 모든 시선을 다 받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감기하고 이제 마른 기침은 좀 뭐가 다르냐? 감기는 이제 그 상한이라 그럽니다. 한의학에서 상한, 한 기운에 상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냥 옷을 가볍게 그냥 또 입고 다니는데 갑자기 찬 기운이 그찬 바람이 쫙 불고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질 때, 그때 이제 감기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찬 기운이 피부 쪽으로 쫙 들어오게 되면은 그 우리가 몸이 이제 뜨뜻한 열이 막 이제 그찬 기운을 이겨내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면은 이제 이찬 기운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이제 우한 발열하고 막 이걸 이제 이 백두늘 이제 이찬 기운 찬 기운이라고도 할수 있고 막 바이러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오게 되면은 일단 이것을 이제 막그 쫓아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우한 발열, 열이 나고 땀도 나고 머리 아프고 전신이 아플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다양한 증세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
창기운이 우리 몸에 점점 들어오면서 이제 병이 더 심해지고 아니면 이제 독감과 같이 이제 아주 악화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제 요 감기 기운이 여기 있다가 바로 이제 그 이제 물리치게 되면은 이제 감기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기는 이 창기운이 들어오는 거고요. 또 이제 마른 기침은 좀 다르죠. 기침을 하는데 이제 감기에 오는 기침하고 이제 마른 기침하는 기침은 좀 다릅니다. 마른 기침은 이제 헛기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통 나이 들고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 이제 헛기침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마른 기침을 하는데 가래는 없이 그냥 컹컹 울리는 기침 이런 것들이 이제 마른 기침이라든가 뭐 천식과 같은 그런 건데요. 우리 몸에 이제 그 열이 많이 쌓여가지고 폐, 기관지, 인후, 후두, 후두라든가 이제 코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해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다 말라버리거든요. 아, 목도 마르고 코도 마르고 폐 그러면 이제 점점 내려가면은 폐, 기관지 여기도 이제 말라붙으면은 이게 이 피부가 이제 그 콧물이 나듯이 코가 이제 정상일 때는 촉촉한 이런 상태인데 만일 열이 난다든가 하는 경우에 너무 차다든가 하면 가래가 끓는다든가 아니면 다 말라붙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 기관지 이런 데가 다 말라붙는 거 열로 인해 가지고 너무 뜨겁다 보니까 화가 많이 올라가거나 열이 올라가면 폐기관이 말라붙는 거죠. 건조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폐 기능이 완활하게 가래를 잘 배설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말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딱 달라붙게 되면은 이 기침을 할때 가래도가 없으면서도 계속 컹컹 울리는 그런 기침을 한다든가 목이나 뭐 이런 데가 좀 항상 건조하니까 하는 이런 헛기침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기침이라든가 폐기관 감기가 많이 잘 걸리는 분들이 만일 된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쭉 지나가다가 오게 되면은 이제 바로 그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이제 그 마른 기침한다든가 감기에 걸린 사람들은 특히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각 체질별로 이제 이것을 이제 다 다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이 폐를 좀, 폐 기능을 좋게 하는가. 이거 폐가 튼튼하면 이제 감기에도 안 걸리고, 또한 이제 코로나19에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폐 기능이 약한 경우에 바로 이제 그런 코로나19의 영향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그폐 기능이 약한 느긋하고 참을성이 많은 태음인들은 이제 가장 폐 기능이 약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과로한다든가 술고기 많이 먹고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과식하고 하면 자연히 너무 많이 먹어서 간 기능이 흡수가 잘 되니까 많이 먹어가지고 에너지가 있으면은 그걸 운동을 한다든가 이제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면 그게 몸이 열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이제 팍 올라가게 되면 이제 마른 기침한다든가 뭐 일단 그런 폐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폐질환에 이제 걸리기가 쉽게 되는데요. 이 태음인들은 이제 땀을 좀잘 내줘야 돼요. 땀을 쫙 내서 열을 좀 빼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폐에서도 이제 운동을 하면 같이 이제 습기가 올라와서 이제 땀이 나면서 폐의 그 건조된 것을 이제 촉촉하게 만들어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폐를 보하는 음식은 이제 태음인 음식 중에 소고기라든가 장어라든가 또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소의 폐를 먹게 되면은 폐 기능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소의 폐 그리고 이제 자시나 호두나 땅콩 같은 견과류들이 이것을 이제 막 이게 딱딱하게 쌓이는 거지 기가 강합니다. 그걸 먹게 되면 이게 뿜어내는 효능이 좋으면서 이제 폐를 좀 좋아지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천식이라든가 기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봄나물이 은행이라든가 도라지라든가 더덕이라 티나물 이런 식물들이 폐를 좀 보호해주고 열을 내리고 가래를 삭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관지가 건조하고 또 이제 막그 몸이 좀 체력이 떨어질 때는
그 생선류, 어류가 이제 그폐 기능에 많이 도움을 줍니다. 가래를 많이 뱉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대구탕을 이제 얼큰하게 먹으면은 약간 얼큰하게 먹는다면 폐에 가래를 많이 생기게 돼 많이 뱉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약간 얼큰하게 해서 대구탕을 먹게 되면은 이제 가래가 말라는 게그 폐가 순환이 되면서 가래도 나오고. 다래가 나오면서 폐 기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한약재로도 이제 효능적인 게 많죠. 녹용이라든가 녹각, 맹문동, 천문동, 오미장 등과 같은 것은 이제 폐를 보호하면서 이제 폐 염증으로 삭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격이 급하고 이제 소양인들은 열이 많죠. 열이 항상 올라갑니다. 올라 굉장히 뭐.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뭔가 기분 나쁜 것에 자기 감정을 다 표현을 해야지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머리에 열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상체가 열이 오르면은 이제 찬바람을 시원한 걸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찬바람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 감기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와 열을 좀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은 이제 명상이라든가 음악 감상이라든가 단전호흡 등과 같은 것으로 이제 열을 좀쫙 마음을 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열이 올라가면 아래가 차지거든. 손발 아랫배가 차져가지고 많은 사람들 자기가 찬조합니다. 그러나 이제 열을 내려줘서 아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은 대변을 통해 열을 계속 빼줘야지 열이 안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양인한테 좋은 음식은 이제 돼지고기 폐, 순대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또그 순대라 순대 그 이제 그그 폐, 폐를 좀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그 폐가 많이 좋아지고요. 잉어라든가 북어라든가 해삼, 새우 같은 것이 이제 열을 좀 내려주고 몸을 좀 보여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열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비만하지 않는다면 비만한 경우는 열이 많으면 오이나 녹두나 참외, 수박, 메론, 파인애플 등과 같이 이제 오이 녹두 같은 시원한 그 상추 같은 그 시원한 음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여름과일, 열대과일 같은 거 이걸 먹게 되면 몸에 열을 많이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른 기침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북어탕, 북어 배볼록한 북어탕을 이제 담백하게 먹어서 먹으면은 역시 이제 마른 기침한다든가 열이 많은 경우에 가래를 많이 뱉어내서 폐가 좀 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약재로는 쓴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산수유라든가 구기라든 구기자 습기향 같은 이제 음을 보호하는 심장의 음을 보호하는 그런 약재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꼼꼼하고 내성적인 소음인들은 소화 기능이 약하고 양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도 약해 잔병 치레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소음인들은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폐 질환에 많이 감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소음인들은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이제 꾸준한 운동을 하고 이제 해서 이제 자기 체력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소화를 돕고 폐를 일단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따뜻한 소화 잘 되는 걸 먹어가지고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체력을 도와주는 것은 이제 삼계탕이라든가 양염소, 추어탕, 민어 등과 같은 걸좀 기류를 좀 보호해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양지를 보호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또 이제 생강이나 대추나 흰 파뿌리 이것을 좀 따뜻하게 먹게 되면 열이 따뜻하면서 열 땀이 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감기 같은데 좋고요. 또 이제 아니면 이제 생태나 탱태탕이나 동태탕을 생강 대추 생강이나 고춧가루를 넣어 약간 땀을 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재에서는 황기라든가 곽창소엽 천궁계지 등과 같은 이제 폐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좀 발산하는 그런 그 약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영웅심이 많고 겨돌적인 태양인 같은 경우는 발산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제일 강하죠. 그래서 그냥 기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또 하체 기능이 좀 약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인들은 이제 기를 좀쫙 내려줘야지 항상 올라가면은 이제 뭐 흥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폐는 이제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기를 좀 내리고 또 이제 간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을 보여주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간을 이제 보여가지고 폐와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붕어라든가 해물이라든가 새우라든가 조개와 같이 이런 이제 담백하고 간을 보하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폐 기능을 좀 도와줄 수, 조절을 해줄 수 있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 기능을 또 돕기 위해서는 이제 포도, 감, 머루, 달래, 순체나물, 메밀 등과 같이 냉면 같은 것이 좋습니다. 또 이제 폐의 순환을 돕고 감기를 예방하고 또 이제 마른 기침 같은 경우에 좋은 것이 이제 붕어탕을 담백하게 먹는다면은 역시 태양인들의 이제 그 좋은 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폐 기능을 폐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폐를 보호할 수 있는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 김수범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